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마이크 시너지 달빛 청춘문화동맹 사회를 맡게 된 예술공방 큐매니저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마이크 공연 시작에 앞서서 문화가 있는 날과 청춘마이크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공연, 전시 무료, 할인 관람 제공 외에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춘마이크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 달빛 청춘문화동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예술공방큐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연할 첫 번째 무대는 춤과 노래, 랩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어서 모든 연령층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하여 화합을 노래하는 락데일리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락데일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청춘마이크의 마지막 공연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이 배우고 많이 도전하고 치일 수 있게 해주신 청춘마이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첫곡 제 자작곡인 곤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는 거 말 안 된다 말 말고 더 이상 내게 기회란 걸 없단 걸 알면서도 난 널 보낸다는 거 후회한다 말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붙잡고 싶어 계속 여기 서 있어 이젠 전부 다 있고 잘 살아간다고 들리지 않을 말 내비고 아직도 이렇게 원하고도 널 원망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하던 너와 나 둘이 아닌 하나 낯설어져 화가 나 여기 없는 넌 도대체 어딨어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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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나의 욕심 항상 지쳐만 갔어 내 잘못인 걸 알아 딱히 문제는 없다 했어 근데 그 문제 누릴 시험하려 해서 풀지 못할 리스크는 금간유리처럼 됐어 내게 입맞추던 넌 뒷모습과 함께 건 손을 잡고 거닐던 거리를 이제 홀렀던 이별 한 발 늦은 사랑이란 걸 네 앞에 서는 건 말 안 된다 말 말고 더 이상 내게 기회란 걸 없단 걸 알면서도 난 널 보낸다는 거 후회한단 말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붙잡고 싶어 계속 여기 서 있어 너는 여기 다 있고 잘 살아간다고 원망조차도 들을 자격도 없는 날 있고 그렇게 피하려고 만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하던 너와 나 둘이 아닌 하나 낯설어져 화가 나 여기 없는 넌 도대체 어딨어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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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대있을 건 사실 그렇지도 않을걸 뭐 별다를 것 없다면 나를 위로해주려 하는 건 저 별들만큼 여자가 많다고 말하는 것만큼 내게 큰 의미 없는 걸 지나간 여자들은 다 내 안을 너가 헤매 그때가 올케네 당연할 거라는 게 어디쯤엔 쳐져있어 펜스 변한다면 결국 너가 변하던 거라고 자연스럽게 말았네 수치심이 넌 네 앞에 서는 건 말 안 된다 말 말고 더 이상 내게 기회란 건 없단 걸 알면서도 난 널 보낸다는 걸 후회한단 말 말고 그 말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붙잡고 싶어 계속 네 앞에 서는 건 말 안 된단 말 말고
더 이상 내게 기회란 너 없단 걸 알면서도 난 널 보낸다는 걸 너를 보낸다는 걸 후회한단 말 말고 아무것도 후회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붙잡고 싶어 계속 여기 서 있어.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고온이라는 저의 자작곡이었고요. 이 곡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청춘 마이크에서 그 지원받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네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자 다음 곡은 저의 청춘 마이크 마지막 염원을 담아 락 발라드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네, 부활의 생각이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서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던 걸 몰랐기에 속에서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보이나 봐 나에게 넌 그런가 봐 잊혀질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시간으로 잊혀져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곡은
한번 청춘 마이크를 하면서 교류가 뭘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하면은 그냥 교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항상 공연을 만들어 왔는데 저번 공연을 통해서 이번 공연은 뭔가 되게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곡을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문세 선생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나 오늘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어린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마지막 곡은 사실 저는 경북에 딸린 어떤 작은 지방에서 살았었는데 저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좀 시내로 나오면 그곳이 대구였어요. 근데 대구에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대구에서 첫사랑을 발견하게 됐고 학창 시절 때 네. 그 친구는 지금 어떤 가정이 있는 가정을 꾸렸는데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내주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 버즈의 My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락데일리님의 또 부드러운 에너지가 느껴졌던 멋진 무대였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연하고 있는 장소가 대구 근대역사관인데요. 대구 근대역사관은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건립되었던 곳입니다. 역사관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되어서 지금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었고요. 2008년에 대구도시공사가 건물을 사들여서 대구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의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근대기의 대구의 모습과 또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상설 정시장과 또 기획 전시실, 체험실 등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구근대역사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은행으로 이용되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신기하면서 관람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한 번쯤 시간과 기회를 내셔서 방문하시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장소에 굉장히 어울리는 출연진들이 온 것 같아서 네, 이 분위기와 또 잘 어울리는 무대에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에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제작한 14면 산조가야금 연주를 중심으로 춤과 노래, 소리까지 더하여 전통과 종합예술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박효진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악기도 연주를 하고요. 소리도 하고 또 탈춤도 추고 있고 전통 예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연의 의미 있는 게 또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공간에서 악기와 소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을 쭉 한번 스토리로 이어서 여기 공간에 와서 한번 쭉 연결을 시켜봤어요. 짜봤어요. 공연을 오늘 공간에 맞는 공연으로 제가 전통에 오로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전통의 소리를 함께 하고 또 제 창작곡 위주로 하는데 그 안에 다 전통의 요소가 살아있게끔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무대가 있는데요. 이번 무대는 트루베르라는 성악팀과 함께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독특한 선율이 돋보이는 박효진님의 무대와 그리고 트루베르 팀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 달빛청춘문화동맹은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무래도 다른 청춘마이크 사업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지역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한 팀처럼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우려와 달리 코로나19로 무대를 준비하는 게 불편했을 텐데도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또 멋진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르나 지역이 달라도 문제 없다는 거를 이미 예술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 달빛청춘문화동맹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팀만의 감성적인 자작곡과 연주, 커버곡으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위로를 전달하는 임서방네 팀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처럼 마냥 끄적인 낙서자는 너를 처음 본 그날 소중한 일기장이 돼서 썼다가 지우고 아무 말이라도 쓴다는 게 널 향한 고백이 되어 있었지. 사실은 매일 너를 생각해 좋아해 나랑 같이 걸을래. 오늘은 그 대답을 내게 꼭 듣고 싶어. 너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야. 소중한 일기장은 너의 손에 전해줄 편지지에 옮겨져 보소. 썼다가 지우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널 향한 고백일 거야. 받아줘. 사실은 매일 너를 생각해 좋아해 나랑 같이 걸을래. 오늘은 그 대답을 내게 꼭 듣고 싶어. 너도 나를 좋아한다 사실은. 혼자서 길을 걸을 때 난 없었니.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없었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서방네라는 팀이고요. 대중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임서방네 팀의 그 짝사랑의 설레임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오늘 고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노란색, 초록색을 맞춰봤는데요. 현장 분위기랑은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12월이니까 네,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피아노를 치는 홍기은 양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도 저희 자작곡인데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곡입니다.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임서방네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방금 노래를 들으시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얼마 후면 성탄절인데요.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This Christmas라는 캐롤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임서방네만의 스타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eside is blazing bright, and we carry through the night. And this Christmas will be very special Christmas for me. Hang all the mistletoe, I'm gonna get to know you better. This Christmas and this Christmas tree, how much fun it's gonna be together. This Christmas fireside is blazing bright, and we caroling through the night. Fireside is blazing bright, and we caroling through the night, through the night. And this Christmas will be a very special Christmas. So, 올 한 해가 지나가네요. 네. 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임서방네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불이라는 곡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그 가장 최근에 쓴 곡인데요. 춥다 보니까는 못 느꼈었던 그 소중한 따뜻한 감정들을 가사에 좀 담아서 불러봤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추운 겨울에 또 따뜻함을 선물한 임서방네 팀의 무대였습니다. 또 캐롤을 들으니까 정말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달빛 청춘 문화동맹 이 글자를 보시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호남 지역의 화합과 또 지역 감정 해소가 사업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주제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달빛 내륙 철도인데요. 달빛 내륙 철도에 대해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 시절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광주부터 대구까지 한 시간대로 이어줄 수 있는 달빛 내륙 철도가 구축이 네,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네, 하루빨리 달빛내륙철도가 완공이 되어서 네, 광주와 대구를 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다양한 한국 가곡, 오페라, 대중가요를 순수 예술, 클래식 성악으로 팀만의 색깔로 편곡하여 다양한 음악을 노래하는 트루베르 팀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트루베르 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곡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곡은 대구를 대표하면 그 김광석, 그 다음에 광주를 대표하면 김정호 씨의 곡을 엮은 곡을 먼저 저희가 선보이겠고 두 번째 곡은 대구 하면은 유명한 작곡가이신 박태준 작곡가님의 곡들을 모아서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광석 씨의 일어나 하고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이민데
마지막 김광석의 일어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루베르 팀의 아름다운 무대 보셨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무대입니다. 저희 청춘마이클 시너지 그 사업의 목표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원함의 화합과 또 지역감정 해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작한 주제곡인 달빛의 소리를 오늘 출연하신 전 출연진분들께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의 소리는 이제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은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역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모두 한 팀 같이 한 무대에 모여서 달빛의 소리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여드리는 자리니까요. 네, 가사도 잘 들어보시고 저희 청년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서 무대에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무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의 가슴 두드리는 달빛 청춘들의 문화도 여기 청춘들의 바이크 소리가 동쪽 하늘을 가로질러 저기 저들의 미소 짓게 청춘들의 문화동맹 오늘의 불어를 청춘까지 함께 나눠 마신 공기와 물처럼 기나긴 시간 돌이켜보아도 막힌 벽은 없어 이렇게 마지막 무대까지 보셨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준비한 청년 예술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공연은 내일 12월 17일 오후 2시에 대구 과학관에서 또 다른 청춘마이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리 지켜 공연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